사람이 알려주는 진짜 한국, 징원 한국어. 刘海是困扰女人一生的问题。 韩国明星们是如何考虑脸型来剪刘海的呢? 네, 저도 앞머리를 자르고 기르고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맞아요, 여자들의 평생 고민. 딱 둘만 꼽으라면 하나는 다이어트, 하나는 이 앞머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어려운 결정 앞에 누구보다 헤어스타일에 민감한 여성 스타들은 어떤 앞머리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들은 귀엽다지만 정작 본인은 괴로운 동그란 얼굴형. 이 사랑스러운 얼굴형을 지닌 대표 스타는 박신혜 씨입니다. 동그란 얼굴형들은 앞머리 기장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데요. 너무 짧으면 동그란 얼굴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드는 데다가 얼굴이 커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그란 얼굴형을 지니신 분들은 박신혜 씨처럼 일자 앞머리는 피하면서 눈썹 밑까지 자연스럽게 내려 연출하는 게 좋아요. 이마가 살짝 비치는 시스루뱅은 신비롭고 성숙한 느낌마저 주지 않나요? 역시 분위기야 신! 또 앞머리를 기르는 중이라면 시도해볼 만한 앞머리가 있는데요. 바로 요 여신 앞머리입니다. 턱선을 따라 길게 앞머리를 잘라주어 여성미를 강조하는 이 스타일은 동그란 얼굴형에 속하는 차예련, 김유정 씨 등이 시도했네요. 다음은 작은 얼굴인데 큰 얼굴로 오해받기 쉬운 긴 얼굴형. 긴 얼굴형은 자칫 예민하거나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단점을 커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얼굴형은 이성경 씨처럼 시스루뱅 스타일의 앞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앞머리를 내려 전체적으로 얼굴이 보이는 면적을 줄이면 얼굴이 어려 보이는 동안 효과도 있죠. 이연희 씨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녀는 얼굴 좌우의 폭이 좁아서 작은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비율적으로 얼굴이 길어 보이는 타입이죠. 이런 경우 역시 뱅 헤어로 앞머리를 내려주면 얼굴이 짧아지고 얇은 턱도 보완이 된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소녀시대의 티파니나 려원 씨의 헤어스타일도 긴 얼굴형을 지니신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각진 얼굴형입니다. 각진 얼굴형은 앞머리가 없는 게 좋지만 뱅 스타일의 둥글게 자른 앞머리도 잘 어울리는데요. 한국의 스타 중에는 제시카 씨가 이런 얼굴형에 속해요. 제시카는 얼굴의 비율이 좋지만 광대가 도드라지는 약간 각진 얼굴이죠. 이런 경우에는 옆머리를 적극 활용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깥으로, 숨기고 싶은 부분은 안쪽으로 컬을 넣어주면 얼굴형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살릴 수 있어요. 마지막은 무슨 헤어스타일이든 다 잘 어울리는 축복받은 얼굴형인 계란형 얼굴입니다. 한국 연예인 중에는 박보영 씨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작은 얼굴이지만 비율적으로 이마가 조금 넓은 편인 박보영 씨는 앞머리를 살짝 둥글게 말아주어 넓은 이마를 커버하면서 가뜩이나 동안인 얼굴에 더 어려 보이는 효과를 줘서 러블리함을 더했네요. 앞머리가 있든 없든 자신만의 개성으로 무장한 스타들. 연예인이니까 하면서 낙담하지 마시고 이들이 전하는 팁을 잘 참고하셔서 앞머리 고민 날려보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한국 사람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리아TV 웨이보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직접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나 下次再见啦!